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모두 추석 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공업사 앞입니다. 왜 서 있냐? 제 뒤에 있는 3.5톤 덤프 만들자마자 강원도 홍성 구독자님 대표님이에요. 폐기물 대표님한테 판매를 완료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이 차량을 실제로 차는 보시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통화로 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 있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상황 설명 쭉 하고 앞으로 대표님이 사든 안 사든 내가 준비할 거 쭉쭉 말씀드리니까 바로 계약금 넣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구독자님 오시면은 이제 출고될 예정이고요. 이 차량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14년식에 한 5만 키로, 4만 8천 키로 정도 뛴 덤프 트럭입니다. 뒤에는 정품 실린더, 새것과 적재함 다 올린 상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님 같은 폐기물 대표님,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정품을 고르셨는데 제가 상담 유선 통화 전화 상담 하다 보니까 굳이 정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더니 아 그러면 새거 올린 걸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 뒤에 있는 차량 판매를 완료했고요. 뭐 별도로 이 부분은 얘기 안 드리는데 타이어 다 교체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그릴인가 시트 커버는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모레 출고되겠지만 한샘트럭에서 또 어떤 차를 만들어서 바로 전화로 판매를 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2014년식의 이마이티 170마력입니다. 잘 아시겠지? 2015년식 올류마이티 가면서 요소수가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요소도 들어가기 마지막 엔진을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적재함 다 새 걸로 올렸고 프레임도 한 번 더 언더코팅 딱 작업을 해가지고 가볍게 물세척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타이어도 모두 4개는 다 새 것으로 교체했고요. 적재함 길이는 3m2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뭐 에어컨은 다 문제없이 나오고 있고 시트 커버는 기존 전차주가 쓰던 건데 이거는 다 교체할 예정으로 지금 예약한 상태입니다. 주행거리는 49,225km고요. 기존에 달려있는 피트어 재활용해서 완료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요거 말고 중고 화물차, 중고 덤프, 다양한 특장차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